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속쓰리맨 역시 개포스. 오늘의 음식입니다. 청주에서 온 미친 만두, 대전에서 온 실비 김치, 부산에서 온 범일동 맷떡, 그리고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폐산로 3길 삼양식품에서 온 핵불닭 볶음면.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6편 위장약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오늘만큼은 도에머 컨텐츠 역사상 처음으로 긴장을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속쓰리맨 역시 개포스. 맛있네. 쿨피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입니다. 청주에서 온 미친 만두. 요거 사려고 제가 청주에 직접 가서 네 만두 2인분만 포장해주세요 해서 갖고 왔습니다. 우측에 있는 게 얘네 두 개가 미친 만두입니다. 엄청나게 맵다는 그 만두고, 얘는 일반 안 매운 만두, 그리고 얘는 매운 만두. 진짜 만두 이름이 그래요. 일단 간장 톡 찍어서 만두니까 네 안 매워요. 그냥 일반적인 만두의 느낌인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두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기와 당면이 들어간 만두보다는 약간 부드러우면서 담백한 맛이 도는 뭐 그 정도의 맛이라고 보면 되고요. 굉장히 맛있는 그냥 일반 만두입니다. 이렇게 속이 또 꽉 차서 실하고 안에 당면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풍족한 느낌이 입안에 들어가면서 느껴지고요. 담백한 두부가 씹혀주면서 조그맣게 깨알같이 고기가 되게 쫄깃쫄깃쫄깃하게 씹혀주니까 만두 피 자체도 두껍지 않고 굉장히 조합을 잘 맞춘 만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운 만두는 어떨까요? 그냥 색깔만 놓고 보면은 얘가 안에가 좀 빨개 보이긴 하는데 얘가 더 매워 보이거든요? 한번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일반적으로 매운 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먹으면 굉장히 맵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두의 맛은 아까와 똑같으면서 거기에 매운 고춧가루가 첨가가 됐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훅 들어와요. 매워가지고 막 혀가 뽑힐 것 같고 막 그 정도는 아닙니다. 딱 맛있는 매콤함. 라면 기준으로 봅시다. 신라면보다 맵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보다는 아래. 올 것이 왔습니다. 미친만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사실 그 매운 음식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어요. 예, 디진다 돈가스 먹어봤고 신길동 매운 짬뽕 완뽕 했었고요. 그리고 송조 불냉면 소스에 냉면 그냥 버무려가지고 먹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세 가지를 먹을 때도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녀석들에 비해서 이 미친 만두가 얼마나 미친 듯이 매울 것이냐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안에 김치만두처럼 안에 내용물이 빨간 게 들어있다? 뭐 그 정도로 겉을 보면 그런데 얼마나 맵길래 이거 제가 살 때 아주머니가 이거 진짜 많이 매워요. 웬만하면은 안 드시는 게 나을 거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얼마나 맵길래. 오호 와우 안에가 빨개요? 에? 어허 컴온. 먹자마자 땀이 나오죠? 와 요거는 뭐 디진다 돈가스나 뭐 송조불냉면 뭐 그런 엄청나게 미친듯이 매운 음식들에 비하면은 아예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못 먹을 정도.. 아 매워. 아, 그런 도전 음식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랫단계지만 그냥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다. 아 미친만두 인정. 요게 그냥 김치만두 그 느낌이 아니에요. 빠아아아게 입에 들어가자마자
매운내가 팍 풍기면서 혀가 동시에 따가워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 넘으면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번 편은 제가 맵기의 강도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매운 게 식고 나서 뭐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음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음식, 대전에서 온 실비 김치입니다. 와, 이거는 여러분 그냥 딱 봐도 느낌 나오죠? 고춧가루가 일반 김치보다 엄청 들어갔어요. 위에 양념 요 긁히는 거 봐요. 근데 얘를 걷어내도 또 그만큼이, 그러니까 고춧가루 그냥 엄청 팍팍 묻혔어요 그냥. 근데 제가 봤을 때 김치는 이게 차갑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쫙 찢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괜찮은데요? 잠깐만, 한 30초만 지나봅시다. 이게 매운 게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춧가루라서. 아, 맵긴 맵네요. 근데 이거는요, 아까 그 미친만두에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그리고 김치가 냉장고에 있다고 나온 거라 또 차갑기 때문에 매운 게 좀 반감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일반 김치랑 비교를 하자면은 엄청나게 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김치가 고춧가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입에 처음에 그냥 들어가는 느낌은 짠맛보다 쓴맛이 먼저 들어와요. 고춧가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짠맛이 커버되는 쓴맛이 들어오면서 젓갈의 향이 뒤늦게 들어와요. 그 정도로 일단은 고춧가루가, 매운 고춧가루를 썼다는 거예요. 일단 다른 맛보다 쓴맛이 먼저 확 올라오는 걸 보면은, 근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엄청 매운 맛있는 음식. 제가 대전까지 가서 실비식당 거기서 이 김치를 사왔는데 아주머니가 김치를 택배로 못 판대요. 김치 담그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사왔거든요. 인터넷에서 파는 실비김치들은 그 원조 실비김치 그쪽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리지널에 비해서는 조금 맛이 다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리지널을 굳이 이렇게 구해왔는데, 아무래도 국밥집 김치이기 때문에 국밥도 같이 먹어줘야죠. 이렇게 뽀얀 국물에 선지 들어있고 뭐 우거지 들어있고 배추 들어있고 그리고 뭐 소머리 국밥이니까 뭐 머릿고기들 뭐 들어있겠죠? 밥을 딱! 딱 김치 이렇게 딱 해서 이게 비주얼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도 또 요렇게 먹는 게 맛이거든요 여러분. 밥 딱 올리고 김치 어떻게 해요 이거? 같이 먹어야지. 얼큰하다. 선지랑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 이거는 뭐. 확실히 매운맛이 그냥 김치만 먹을 때보다 이 뜨거운 국밥에 들어가니까 매운맛이 더 증감이 돼요. 부산에서 온 범일동 맷떡입니다. 네, 요 녀석도 제가 부산에 가서 직접 사왔습니다.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온 뭐 유명한 집이라고. 네, 손님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맵길래 그렇게 손님이 가득한지 제가 한번. 자, 떡부터 하나. 매운데 맵기는 엄청 매워요. 이것도 입에 들어오자마자 쓴맛이 느껴져요. 근데 떡볶이라서 달콤한 양념을 같이 해놔가지고 맵다고 인식을 하기보다 단맛이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맛있게 맵게 느껴지는 중독성을 가진 매콤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 떡을 먹고선 좀 기다리니까 단맛이 빠지면서 입 안에 매운 것만 남는데 그 매운 김이, 와, 엄청 매운데 이거? 제가 느끼기로는 오늘 먹은 음식들 중에 가장 매운 것 같아요. 요 만두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한번 소스에 이렇게 찍어갖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에 설탕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만두가 엄청나게 달기 때문에 요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삼키고 나면은 매운맛만 남는다.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마성의 맛을 갖고 있는 만두입니다. 와, 이게 그 가게를 가보니까 팥빙수랑 같이 세트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먹으니까 혀가 뜨거워지고 맵고 미칠 것 같은데 팥빙수로 그냥 쫙 하고 이제 쇠 당금질 하듯이 쫙 해주는 거죠. 아, 아이스크림이라도 갖고 와야겠다 이거. 아, 맵다. 근데 차갑고 달콤한 걸 먹으면은 사르르 매운맛이 사라진다고 느낄 것 같아요. 어묵을 탁 집어서 한 번에 먹어줘야지. 아, 달콤한 맛이랑 매운맛이 섞여버리니까 방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맵다라고 느끼고 그냥 입안에 막 아우. 내놔라. 아, 왔다. 아, 떡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듬뿍 찍어서. 먹다 보면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맛은 있어요. 달콤해가지고. 근데 확 올라오니까 매운 게. 흥이 나가네, 흥이 나가네. 오늘의 마지막 음식. 핵불닭 볶음면입니다. 네, 핵불닭 볶음면 이렇게 포장지를 보면은 국내에서 가장 매운 라면이 돼서 돌아왔다. 스코빌 지수가 만이래요. 불닭볶음면의 두 배가 넘는 수치. 요게 근데 약간 불닭볶음면 일반적인 불닭볶음면 소스보다는 약간 조금 더 까만색의 느낌이랄까? 예, 확실히 뭔가 응축이 돼 있고 농축이 돼 있어서 그런 거겠죠? 김가루랑 깨가 있는 페이스를 뿌려주고. 아이, 뭐 지금까지도 먹었는데 뭐 불닭볶음 몇 껐어요? 예? 모르겠다. 국물을 그냥 다 먹어볼게요. 매운지 안 매운지. 모르겠다. 확실히 불닭볶음면보다는 매운 느낌이 나요. 근데 불닭볶음면 두 배다 뭐 요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불닭볶음면보다 살짝 더 맵게 느껴진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니까 다른 매운 음식들에 비하면은 요거는 뭐 에휴 그냥 맛있어요. 달콤해요.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또 유튜버 중에 최초 붙으면은 또 이거 해봐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만두에다가 범일동 매떡 양념을 찍어서 핵불닭 볶음면을 올려서 실비김치로 마무리. 요거 한 입 딱 하고 깔끔하게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 세계 최초. 가자.